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 분업화와 방만 배부지의 개념 변화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분업화의 개념과 발전 배경입니다. 분업화라고 하는 것은 제조 기업이 생산 공정을 물리적 또는 지리적으로 분리하여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분업화라고 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분리 생산된 부품이나 또는 반제품을 어느 한 지역으로 집중한 후에 완제품으로 최종 조립 생산하는 것을 국제 분업화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제조 기업의 분업화는 국제 무역을 통해서 생산 공정의 통합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요. 이러한 국제 분업화를 이루는 제품의 특징은 최종 제품의 구성 부품 중에 비핵심 부품과 서비스 활동에 대한 아웃소싱을 더욱 발달하게 할수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부품과 반제품에 대한 국제 무역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분업화를 하게 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그게 네 가지로서 생산성 증가, 고객 수요에 대한 부응, 위험률 감소, 세금의 최소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큰 원인과 함께 세부 요인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생산성 증가에서는 노동 비용의 효율성, 핵심 경쟁력에 대한 집중, 규모의 경제의 활용, 전략적 제휴의 형성 등 4개의 세부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수요의 부응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고객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든지 빌드 투 오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인과 또 실물 선전을 통한 수요 창출을 하는 세부 원인 등으로 해서 한세 가지 정도로 세부 원인을 나눌 수 있고요. 위험률 감소에 있어서는 시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세부 원인을 나눌 수 있고요. 또 세금의 최소화에 있어서는 자회사와 전략적 대응을 한다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인식에 따른 그러한 세부 원인 등으로 두 가지로 축약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세계 부품 및 반제품의 무역액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간의 제조 상품의 교육 현황이 1988년 1조 240억 달러에서 2005년이 되면은 7조 880억 달러로 연평균 12.1% 증가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교육에서 즉 반제품이 차지하는 국가 간 교육량은 1988년이 1966억 달러였는데요. 2005년이 되면은 1조 7230억 달러로서 연 13.6%의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간의 완제품 교육에서 반제품의 비중 추이가 1988년 19.2%에서 2005년 24.3%로 연평균 1.4%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제 분업화의 추세를 제조업체의 분업화를 보면서 잘 살필 수 있는 그림이 지금 보는 그림인데요. 국제 분업화의 추세를 4단계 모델로 프레즈만이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그 1단계를 보게 되면은 1단계는 1990년대 이전으로서 세계 주요 시장에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 또는 기존의 생산 공장을 인수 지분하여서 상품을 제조하고 이를 그 현지 시장에서 판매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즈 2인 제2단계에서는 1990년부터 1995년이 해당되는 해로부터고요. 이때는 제조업체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공장에서 신제품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해외 공장에 전수하는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인 제3단계로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때는 제조업체가 동일 상품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을 통합하여 진출하고 있고요. 국내외 생산 공장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 개발에서 제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즈 4인 제4단계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체가 현지 물류업체 또는 이자 물류를 통해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던 것에서 제3의 전문 물류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부품이라든지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운송, 재고 관리, 공급 사슬 관리 등을 서비스 받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물류업체의 국제 분업화도 제3자 혹은 제4자 물류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후 시장의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배후 시장의 집중과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형성의 패턴이 세계 주요 항만별로 다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정색이 옅어지는 것은 배후 시장의 중심성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고요. 파란색 원의 증가는 항만의 계층성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굵은 적색 점선은 랜드 브릿지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옅은 적색 점선은 주요 상호 협력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왼쪽에 있는 북미 지역은 연안 시장 중심적이고요. 랜드 브릿지가 대륙 횡단을 하는 접근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유럽은 내륙 중심지의 마켓을 형성하고 방사형의 배후지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극동 아시아 지역은 연안의 집중적인 시장을 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유라시아와 랜드 브릿지를 가지고 있으며 낮은 비율의 배후지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공간적 관점에서 항만 배후지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배후단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이용자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만 배후 단지의 기능도 단순 화물 집하 기능에서 생산 공정의 일부를 서비스하는 범위까지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항만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하는데 이것은 이용자가 항만을 선택할 때 화물 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항만이 제공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의 다양성 및 가능성도 요인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즉, 항만 배후 단지는 항만의 배후 지역에 위치해서 항만과는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면서 항만 이용자에게 산업 또는 경제적 활동과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터미널 파트에서는 항만의 모든 시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파트는 크레인이 위치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포워드 파트는 선박의 입출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아주 굵은 점수는 ODCY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10km 이내의 지역에 자유무역지대 등도 이 아주 굵은 점선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굵은 점선은 지리적 위치로서 배후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서 배후 지역을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 배후 단지의 기능을 살펴보고 있는 그림인데요. 항만 배후 단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생산 공정상에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첫 번째의 기능으로서는 항만 배후 단지 시설물의 전형적인 기능으로서 화물의 저장, 컨테이너의 적입, 반입 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항만 배후 단지 시설물의 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로서 전형적인 기능은 물론이고요. 라벨링이라든지 어셈블리, 그리고 가공 조립 및 기타 고객 물류 서비스 등을 부가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분업화에서 항만 배후 단지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분업화에서 항만 배후 단지의 역할은 국제분업화의 최고 목적인 경제적 비용 절감을 실현시키기 용이한 곳으로서 공간적 장점에 있습니다. 항만 배후 단지가 국제 분업화를 지향하는 기업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항만 배후 단지가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된 항만 배후 단지에서는 수입에 대한 관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가와 세금, 그리고 외환 등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분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진출할 국가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유무와 인프라 시설 등과 같은 국가의 경쟁력, 또 정부의 세금이라든지 인센티브, 또 운송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틸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성 및 비용 등이 있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항만 배후 단지의 경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는 자국의 항만 배후 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 분업화에 따른 각종 제조라든지 물류 시설물을 항만 배후 단지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이 바로 국제 분업화에 있어서 국가 선택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제조 원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운송비인데요. 이러한 운송비에 대한 부담은 국제 분업화에서 항공 운송, 육상 운송, 항만 운송, 해상 운송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 중에 항만 운송 및 해상 운송은 국제 분업화 시설물의 위치에 상관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국제 분업화의 시설물이 내륙 지역에 위치한다고 하면은 육상 운송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는 다시 제조업체의 제조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항만 산업과 항만 물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일반적으로 항만 산업은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업종의 집합제로 이해되고 있고요. 항만 산업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업종으로는 항만 하역업, 예선업, 도선업, 선박 수리업, 선용품 공급업, 검량업, 검수업, 물류창고업, 선박 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아울러 항만 서비스 관련 업종에서는 상기에 말씀드린 업종뿐만 아니라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되어 있는 상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은행업, 보험업 등과 같은 인프라 정비와 관련되어 있는 항만 컨설팅업, 항만 건설업 등도 여기에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항만 산업을 항만의 산출과는 관계없이 항만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산 활동으로 정의하는 견해와 유사하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업종은 항만 이용자인 화주와 선사의 직접적인 항만 이용 대상, 즉 화물과 선박에 직접 제공되는 물류 서비스와는 상이하기 때문에요. 화물과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와 상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와는 구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항만 물류 산업도 항만 산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구성되고요. 항만 하역업, 예선업, 도선업, 물류창고업, 선박 급유업, 선용품 공급업, 선박 수리업, 컨테이너 수리업 등의 집합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업종 구성에 있어서는 항만 물류 산업은 항만 산업과 상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수의 학자의 개념 정의에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항만 산업과 항만 물류 산업의 상이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쾌한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만 물류 산업을 항만 산업과 구분하는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만 물류 산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만 물류 산업은 물류와 SCM, Supply Chain Management인데요. 이 지배적인 형태로 정착하고 있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송산업인 물류산업으로 이 당시 변모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래에 항만산업이 현재 항만물류산업으로 변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만산업과 항만물류산업의 차이점은 물류와 SCM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의 흐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SCM은 화주와 관련 물류 업체 등 공급 사슬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 모두가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성립되고 있는데요. 원자재 및 물품의 구매에서부터 소매점에 이르기까지의 물품 조달, 배송 등의 정보가 쌍방향으로 교류되거나 정보의 다자간 네트워크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SCM을 형성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인데요. 이해 당사자 간 정보의 네트워크 체제는 SCM의 필수적입니다. 오늘날의 항만 산업은 과거와는 달리 화주 및 선사에게 제공되는 항만의 모든 서비스 정보가 실시간으로 쌍방향 또는 네트워크 체제로 교류되고 있고요. 또 교류되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 간 정보의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항만 산업이 바로 항만 물류 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해운 산업과 항만 물류 산업을 비교해 보면요. 해운 산업은 해상에서 화물과 여객을 선박을 통해서 수송하는
해상 운송 사업이고요. 이와 관련돼 있는 해상 운송 부대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해운 산업은 선박 운항 사업만을 말하고 있고요. 활동 수역에 따라서 내항 해운과 외항 해운으로 구분하는데요. 내항 해운은 자국의 영해 및 내수 안에서 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는 형태이고요. 외항 해운은 국제 항로에서 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는 해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해운 산업은 해상 화물 운송 주선업, 해운 중개업, 해운 대리점업, 선박 대여업, 선박 관리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해운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에서 고정적인 생산 설비를 이용해서 인간이나 재화의 장소적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 운송 서비스의 생산 활동을 말하고요. 해운의 기본적인 기능은 재화의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해운 물류 산업과 항만 물류 산업의 개념 차이는요, 두 개념 간의 직접적인 비교보다는 상위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제 물류의 개념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해운 물류와 항만 물류는 크게는 국제 물류를 구성하는 부분 집합에 해당함에 따라서 광범위하게는 국제 물류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수 있지만 관점을 해운의 입장에서 취하게 되면 해운 물류가 되고 항만의 입장에서 취하면 항만 물류가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 물류 산업이란 국제 물류를 구성하는 해운 물류, 내륙 운송 물류, 항만 물류, 항공 물류 중에서도 항만 부분을 중핵으로 설정하여서 바라보는 국제 물류 산업의 한 부분 집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항만 물류의 개념 변화를 보면요. 보시는 그림을 좀 참조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항만은 해상과 육상을 연결하는 단순한 하역 장소로만 인식이 되었습니다. 즉, 항만은 선박을 안내하거나 저장된 화물을 내리거나 올리는 또 해양으로 이송을 할 때에는 연결되는 비즈니스 활동과 육상에 의해서 운송되는 화물의 배달과 인수를 하는 곳이 되겠고요. 또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연결점 혹은 공통 접속 영역, 또 화물과 승객이 육지와 선박 사이를 이동하는 관문, 또 화물이나 승객이 선박과 해안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조직적으로 갖추어진 장소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항만을 하나의 지점이나 하나의 구역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더 광범위한 기술적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집합 혹은 구성 요소의 하나라는 시스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한 화물의 환적 센터로서의 기능 외에도 디스트리 파크와 같은 물류 단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능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은 해상 운송의 물류 및 산업의 중심이며 글로벌한 운송 시스템의 주역으로서 생산 공급망 안에서 이음매 없는 운송과 정보 프로세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활동들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클러스터링, 묶는 성격을 가지고요. 더 이상 단순한 환적 화물의 장소가 아니라 역동적인 물류 체인상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항만 물류의 시스템적 경계 규정을 보면요, 다음 그림과 같이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항만 물류를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다룰 경우에는 하위 시스템으로 항만 기초 시설, 하역이나 이송 시스템, 보관이나 저장 시스템, 연계 운송이나 복합 운송 시스템,
정보 및 관리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활동 형태는 해상 운송과 내륙 운송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개념 모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약점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항만 물류의 흐름이 명확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항해 지원 기능이 항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항만 인프라와 다른 하위 시스템 간의 수준이 동등하지 못하고요. 네 번째는 시스템 영역 내의 경계가 명확치 못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각 하위 시스템 간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대체적인 그림이 또 제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해상 운송 및 내륙 운송과 같은 외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항만에 인접한 항만 도시를 포함할 경우에 각 하위 시스템 간의 결합력이 현저히 증대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으로 이 그림으로서 앞에 시스템들을 보완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항만 물류 시스템은 입출항 시스템, 하역 시스템, 이송 시스템, 보관 시스템, 결합 시스템과 이를 둘러싼 정보 시스템 및 도시 시스템과 같은 두 개의 하위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시스템적 개념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라는 이론은 19세기 말 알프레드 마샬이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1990년대 이후에 포터에 의해서 새롭게 재조명되었습니다. 클러스터란 원래 포도송이를 의미하는데요. 포도알이 옹기종기 한 가지를 둘러싸고 포도 한 송이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항만 물류 클러스터란 다수의 항만 관련 조직 또는 기관이 항만이라는 특정 공간에 모여서 항만 물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집적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일단 형성이 되면 다양한 외부성을 창출하게 되는데 지역 내 산업 간의 투입, 산출 연계, 집적을 통한 거래 비용의 절감, 지역 노동 공급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술적 확산의 용이성 제고 등의 긍정적 외부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샬은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특정한 지역에 모이는 현상을 국지화라고 하였고요. 이렇게 모인 지역을 산업지구라고 지칭했는데요. 산업지구에 관해서 논의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수직적 통합과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대량 생산 시스템, 즉 포드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대안적 시스템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포트는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발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클러스터링의 과정과 클러스터 내에서 산업들 사이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지리적으로 집중된 산업에서 가장 잘 작동하게 되는데, 정부가 경쟁력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것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에 연구에서 클러스터를 특정한 영역에서 상호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상호 연결된 기업, 전문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관련 산업의 기업들, 그리고 지리적 집중 등으로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지역 내에 혁신 주체들의 배치 형태, 행동 양식, 혁신 능력, 그리고 상호작용의 강도 등에 따라서 비공식적, 공식적 및 혁신 클러스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자연발생적으로 상호 연계관계를 형성해 가다가 목표가 분명해지면 조직된 클러스터가 조성되며 궁극적으로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됨으로써 최종적인 클러스터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 표에서 혁신 클러스터는 기업의
금융 자원, 인적 자원, 부품 소재를 제공해주는 관련 기관과 이를 투입, 조합하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 등과 같은 부가가치의 창출 담당하는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사업, 서비스기관 등 기술적 지식을 창출, 확산하는 행위자들이 연계되어 네트워크의 외부성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됩니다. 아울러 클러스터의 단계별 발전 형태를 특성화하고 각 단계로의 발전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면 클러스터는 단순한 지리적 접근에서 시작해서 전문화된 지역, 산업지구, 집단학습, 그리고 혁신 환경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각 단계별로 지방화 및 네트워크, 착근성, 혁신 시너지, 집단학습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때 보다 발전된 단계로 이전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항만 클러스터의 개인적 모델에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 지역 내부의 클러스터는 해당 클러스터가 속한 경제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전문화되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때 클러스터별로 연구개발 활동 및 이에 따른 지식 창출의 정도와 산학연관 지식 확산을 통한 공유, 벤처 창업 등과 같은 지식 활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과학기술 이외에 조직 및 마케팅 관련 기술 역시 클러스터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클러스터의 형성을 띠고 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혁신 클러스터가 되는 건 아니고요. 혁신 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내에서 지식의 창출 확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혁신 클러스터 내에서는 기업들은 공급자, 경쟁자, 고객 혹은 설비 공급자들과 협력하면서 기술 혁신을 왕성하게 추진하고요. 과학기술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며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과학기술 정책이 혁신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클러스터 내부에는 다수 업종의 다수 기관이 모여서 상호 연관되어 있고요. 관련 정보의 교류, 교육, 훈련을 통한 지식의 확대를 통해서 클러스터 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는 단순한 공간적인 집적체뿐만 아니고요. 클러스터 내 외부 관련 정보의 집적체이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인적 관계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이를 토대로 항만 클러스터를 정의하면요. 항만 클러스터는 항만의 전후방 연관 산업 및 대학, 연구소, 중앙 지방 정부 관련 협회 기관 등이 지적 공간에 집적하고 다양한 구성원 간의 네트워킹을 형성함으로써 항만 이용자에게 원스톱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집적제이고요. 또한 도선업이나 예선업, 터미널 운영업, 행운업, 창고, 포워더, 행운 대리점, 선영품 공고, 검수, 검량, 감정업, 선박 급유업, 금융 및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되는 행운 관련 서비스 업체와 조선 및 장비 공급 업체, 그리고 항만공사 관련 협회, 교육기관, 연구소, 컨설턴트로 구성되는 공공 및 민간 기구 등과 같이 상이한 다수 기업의 조합으로 형성되고요. 광일어는 제조업체와 무관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육상 운송업자, 철도 회사 등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 어떤 기업도 단독으로 완벽하게 높은 항만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없고요. 서로 협력하고 마케팅, 교육, 교우지 접근과 같은 집단 행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한철안이라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요. 항만 클러스터의 목적은 광의의 의미로 볼때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기업들의 공급 사슬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반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요. 이러한 연관관계는 제조업자 및 부품 공급업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 운송업자, 창고업자, 소매업자,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화물 처리 시스템, 운송 시스템, 물류 시스템과 연관관계는 동태적이며 상이한 단계 혹은 클러스터 간 정보, 제품, 자금의 지속적인 흐름을 내포하고 있고요. 넓은 의미로는 항만 클러스터를 항만 및 항만 배후지에 대한 화물 운송은 물론이고 부가물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물류단지 구축의 이론적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 클러스터는 회사 클러스터, 물류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 등 여타의 클러스터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항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은 다른 클러스터 내 혹은 다른 클러스터 간에 발생하는 과정이나 흐름의 연속이고 제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 클러스터는 주요 구성원들에서 보듯이 회사 클러스터 많은 부분에서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유형에 따른 항만 클러스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분석 차원에서 항만 클러스터가 산업 차원의 클러스터로 비슷한 업종이면서 다른 기능을 하는 기업과 다양한 목적을 지닌 기관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서 상호 시너지를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형태적으로는 공간 집중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용적으로는 공간에 집적된 산업 조직 및 지원 기관 간의 생산적인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항만 배후지에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경우 공동 마케팅에 의한 마케팅 비용의 절감과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에 대한 물류 공동화 등의 항만과 배후 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요. 클러스터의 집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을 절감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이 물동량 중에 약70% 내외가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수출입되는 전체 화물의 종착지가 수도권 지역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 활동을 연동화하고 두 항만과 바로 인접한 배후 부지에 효과적으로 서로 사용이 가능한 항만 배후 산업 단지를 건설해서 항만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유치하여 항만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항만과 배후 단지의 발전에 호순환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배후 부지 내에 산업 클러스터로 유입된 모든 물량을 즉시 소화할 수 있게 되어 물류 비용과 시간 역시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항만 산업 클러스터 개념은 단순 하역 장소로서 항만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항만 발전 단계가 항만 배후지 역할이 강조되는 항만 단계로 발전하게 되고요. 여기에 자연 발생형 클러스터가 변화하여 조직화된 클러스터와 만나는 시점에 조직화된 클러스터 형태의 항만 클러스터가 조직되고 나아가 혁신형 클러스터로 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산업 집적화의 필요성이 높은 산업군 중에는 해상 항공 운송업을 제외한 제1차 금속산업, 운송 관련 서비스, 석유 제품 제조업, 조립금속,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와 조립금속 산업과 같은 업종이 항만 클러스터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